뮤직맨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발랄 에디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승태씨와 함께 베이스 리뷰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요. 네, 아침에 저희가 만날 때 승태씨가 패딩을 차 안에서 패딩을 껴입고 꾸벅꾸벅 졸고 계시더라고요. 네, 추워요. 그만큼 네, 날씨가 우리 여름에 또 차에서 에어컨 엄청나게 틀어놓고 제가 좋아했던 게 뭐냐면 승태 씨랑 이제 카풀로 출퇴근을 하는데 맞아요. 한여름에는 집에서 버즈비까지 오는 길이 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정말 더운 날에 나와서 차를 타고 에어컨을 세게 틀고 도착할 때쯤 돼야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승채 씨가 미리 그 과정을 다 한 다음에 집 앞에 와 있기 때문에 타면 이미 시원한 네. 그런... 아름다운 섬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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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행복한 그런 카풀을 했었는데 벌써 날이 추워진 걸 보니까 올해도 또 다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네. 올해는 뭐 겨울에 뭐 따뜻한 데 어디 가실 예정 없으신가요? 아마 1월 달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달에요? 네. 올해는 1월 달에 어디 가십니까? 내년에. 호주? 호주? 네. 1월이나 2월. 네. 1월에 호주는 따뜻하잖아요. 여름이잖아요. 남방이니까. 좋죠. 네, 좋죠. 네. 아주. 아주 또 겨울에 힐링하고 오시겠네요. 네, 네. 좋네요. 아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새 우리가 또 월동 준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네. 항상 뭔가 여름이 되면은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또 잊어먹고 그래서 또 준비를 또 소홀히 했다가 또 겨울에 호되게 당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올해도 작년만큼이나 고생스러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뭐 예상이 되니까 다들 네. 지금부터 미리미리 월동 준비 잘 하시고 수도관 동파, 보일러 동파 이런 것들 미리미리 예방 잘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동파. 승채 씨는 또 이번에 또 새로 작업실에 입주하셨으니까 그런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미리 잘 정비하시고 전열기도 좀 들여놓으시고. 좋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반용 전기인데 일반용 전기 5kW까지 한꺼번에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작업실인데 4명이서 한꺼번에 전열기를 풀로 돌리고 컴퓨터까지 싹 돌리면은 이게 약간 간당간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와 5kg가요? 네. 그러니까 전열기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먹어요. 전열기가 많이 먹는데 뭐 지금 1kg씩 먹고 막 이러는 그런 전열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그걸 효율을 좋은 걸로 산 다음에 다 합의를 해놓은 게 겨울에 다 같이 작업실에 있을 때는 절대 그 최고로 하지 말고 중으로만 항상 2단으로만 해놓는 걸로 그리고 이제 밖에 거실에 가스 보일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틀어갖고 바깥 공기 데피고 작업실 안에서는 항상 2단으로만 해놓자.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한 명이 이제 3단 놓기 시작하면은 나 많이 추운데? 그렇습니다. 네.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스팅레이 베이스 리뷰를 해볼 건데요. 2018년 스페셜 컬렉션으로 스펙이 약간 변동이 되고 스펙업이 되어 있는 그런 베이스입니다. 자, 1976년도에 처음으로 출시된 스팅레이는 역사상 가장 최초로 액티브 EQ를 구현한 베이스죠. 네, 그 이전까지는 재즈 베이스, 프리시전 베이스류의 그런 패시브 베이스가 주류를 이루다가 이제 바로 여기서부터 액티브 EQ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스팅레이하고 스털링하고가 이제 가장 우리 그 뮤직맨에서 사랑을 받는 투탑 베이스 모델이었는데요. 네, 이 스팅레이는 일단 워낙에 디자인 자체가 너무 자기의 세계관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봐도 네, 스팅레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76년도에 출시됐으니까 8, 9, 0, 1 벌써 40년째 이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명기 중에 명기죠. 네, 지금 이번에 이제 볼트 스켈럽 넥조인트 이게 둥근 모양으로 처리된 넥조인트에 22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이렇게 약간 좀 뭐 재질의 개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고 컨투어가 조금 더 유연해졌다고 합니다. 컨투어 처리가. 그리고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프리앰프가 18V가 됐다는 거. 네, 기존에 이제 그 배터리 베이 하나에서 두 개로 들어가 있어서 정말 좋은 힘 있는 양질의 사운드를 내어주되 배터리 값이 많이 드는 네, 그런 베이스가 되겠죠. 9,000원? 만 원? 한 번 네, 저희가 예전에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거
집에서 쓸 때는 아답터 연결해서 쓸 수 있게 아답터 단자라도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할 거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18V로 늘어나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크게 기조 변화만 먼저 살펴봤고요. 세부 디테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가격은 3427,500원의 건속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2399,900원, 200만원대 중반대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Made in USA, 전장 115cm, 무게 가볍습니다. 네. 이 0.2 완전 흐트러졌어요. 완전 가벼워요. 네, 두께는 40+1.5mm, 12플랫 디틀레는 79mm입니다. 바디는 애쉬의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판은 메이플 지판을 올렸죠? 아니요, 이거 통냉. 근데 통이면 뒤에 스컹크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스컹크 라인이 없죠? 통냉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올린 거예요? 네, 잘 올린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통이 와. 아니야, 통 아니야. 이거 여기 있어요. 아 있네요. 구해 보이죠? 아 있네요. 근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올려갖고 통냉처럼 보여요. 어 있네. 그렇죠, 있어요. 통냉처럼 보이는데 우와. 뒤쪽에 스컹크 라인이 없어서 약간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약간 이런 우와. 느낌이 드는. 네. 진짜 결을 우와 대박이다. 지독하게 이어가지고 여기 거의 결 안 보이는데 여기 딱 보면 보이죠 여기. 그러니까. 네. 지판이 올라가 있는데 통넥 같이 생긴 그런 메이플 렉입니다. 오 징그럽다. 네. 지판 공률은 11인치 굉장히 독특하네요. 27.9cm입니다. 279mm.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넥은 방금 보셨던 셀렉트 로스티드 메이플 렉. 뒤쪽으로 돌려서 한번 볼게요. 네. 네, 넥질감 보시면 앞에랑 똑같죠, 색감도. 그래서 진짜 통넥, 슥 보면 통넥 같은데 스컹크 라인이 없는 약간 좀 깜짝 놀라는 네, 것 그런 넥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꿀단지 헤드피니쉬 너무 좋아요 이거 되어 있습니다. 네, 커스텀 뮤직맨 라이트웨이트 테이퍼드 스트링 포스트 앤 에고노믹 클로버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말 기네요. 그냥 3+1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뮤직맨의 특유의 3+2, 기타는 4+2 해서 헤드머신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시그니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1.3mm에 스케일 길이 864mm, 22 하이프로파일 와이드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스탠다드 싱글 험버커. 네, 그리고 네오디뮴 마그넷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네오디뮴이라는 게 뭐 정확하게 제가 뭐 재질이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마그넷이 굉장히 강한 마그넷이라고 해요. 그래서 출력을 좀 더 높여주고 음역대를 좀 더 넓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오디뮴. 네, 3밴드 액티브 프리앰프 18V고요. 네, 볼륨의 트래블 미들 베이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빈티지 뮤직맨 탑 로디드 크롬 플레이티드 스틸 브릿지 플레이트 위드 빈티지 니켈 플레이트 스틸 세드. 왜 이렇게 애들 말이 다 길어요? 래퍼가 만든 아니 스펙들이 다 어차피 다 뻔한 스펙인데 다 아는 뮤직맨 스펙인데 길어요 말이. 자 이렇게 스팅레이의 스펙 한번 쭉 살펴봤고요. 무게를 달아보겠습니다. 문제의 무게입니다. 아 이거 0점, 너무 가벼워서 0점 안 잡혀있는데 전 3.21 3.21? 응. 3 3? 일단 0점이 없어서 그렇게 가볍나? 아 일단 0점이 그죠? 없어서 아니 가볍긴 가벼워요. 근데 얼마나 가벼운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네. 올려볼게요. 예 331 331 이게 331이구나 네. 아 근데 이게 가볍긴 가벼웠는데 베이스 치고 가벼운 거라 그런 거죠. 우리가 뭐 보통 뭐 3점대 후반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갑자기 가벼워지면 3 나올만해요. 그러니까 예, 승채 씨는 이렇게 우승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안 해, 안 해. 안 해, 뭐야 이거.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다 EQ는 다 중립으로 넣을게요. 다 중립으로 넣고 자. 찬 레인지 넓은 소리. 네, 안 그래도 액티브 성향이 강한 그런 베이스인데 18V로 해놓으니까 정말 패시브하고는 확연히 사운드의 차이가 납니다. 작게 들어볼까요?
하네요. 신기하네. 네. 지금 뭐 픽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EQ를 좀 만져가면서 뭐 EQ 뭐는 거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자, 이게 하이고 미들이고 로우입니다. 네. 하이. 두툼한 질감을 가지고 있죠. 높은 해상도만큼 줄도 높습니다. 네. 지금 다 높아요 지금. 지금 세팅이 예. 네. 지금 바로 온 거라서 네. 자 미들이고요. 오. 네, 이 정도. 자 로우입니다. 오, 이런 데서 이제 액티브의 감성이 확 나오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로우. 와우. 네. 오 엄청나네요. 슬랩 간단하게 먼저 해볼게요. 자, 우선 기본으로 놓고. 날것이죠 날것. 예. 날것. 빡빡 치고 나오는 두께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자, 원, 투. 그러면 조금 느릿느릿한 패턴으로 들어볼게요. 원, 투, 쓰리. 나오는 사운드를 모니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승채 씨는 이게 이제 뭐 다른 빈티지 성향의 악기와 비교했을 때 타겟팅을 하자면은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은 팬더를 쓰면 좋을 거고 이런 분들은 뮤직맨으로 하면 좋을 거다. 뭐 이렇게 타겟팅을 한번 해보자면 어떨까요? 지금 소리가 확실히 날 소리가 많이 나요. 좀 네네네. 뭐라 그러지? 정제되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는 느낌에 좀 많이 와서 그렇군요. 그 알맹이 미들에서 오는 그런 게 있죠. 네네네. 그렇죠? 미들이 굉장히 두껍죠. 이게 미들을 조금 깎으면 이런 건데 미들 원래대로 기본대로 놓으면 네 좀 있죠. 네. 하이 미들이 이제 그쪽에서 오는 게 있어서 범용 쓰시는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범용 쓰시는 분 범용을 나는 이렇게 따뜻할 때도 있고. 날 것 같은 소리도 날 수 있는 베이스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은 살짝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범용으로 특화돼서 이렇게 좀 특화돼 있다기보다 범용으로 잘 나온 악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네. 좀 사운드가 좀 그 픽업도 하나뿐이고 그 좀 두텁고 이렇게 밀고 나오는 그 소리에 네.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 오히려 험험이 더 부드럽잖아요. 네네네. 그죠? 맞아요. 네네네. 험험이 두 개 있는 게 오히려 더 부드러울 수 있고. 네. 요거 하나짜리는 아마 조금 네. 네. 알겠습니다. 성향을 독특한 자기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네. 범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새로운 아이디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기타면은 막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들. 네, 베이스도 새로운 아이디들.
언니 보고 싶으니까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어타임즈 2275회 밴더 멕시코 플레이어 재즈 베이스 파우페로 아이바레즈님. 네. 기본 퀄이 엄청 좋아진 게 너무 느껴지네요. 파우페로 사운드도 이제는 익숙해졌는지 참 좋게 들립니다. 점점점. 네. 그리고 계속 쭉쭉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한주평은 좋은 선생님이 옆에 계시면 너도 우등생.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옆에 계시면 너도 우등생.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태 씨부터 바로 한주평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보내주세요. 네. 한주평은 무게는 가벼우나 소리는 가볍지 않은. 네, 무게는 가볍고 소리는 가볍지 않은.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저는 이게 아까 승태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이 미들 대역의 그 사운드가 이렇게 쭉 밀고 나오는 그 힘이 기본으로 네, 있는 거죠. 그게 예전 기존의 모델들에 비해서 좀 더 강해진 느낌이 드는 게 그게 아무래도 18V의 액티브 픽업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하나에 있다가 두 개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오리인데 꼬리가 두 개다. 그래서 네, 스팅레이 트윈테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하나당 꼬리 하나. 그래서 쌍꼬리로 후려치는 지금 그런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239만 9천원입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8.0입니다. 네, 저 7.5입니다. 네. 네, 활용도의 이제 그 범용성 승태 씨가 말씀하신 맞아요. 그 부분에서 살짝 좀 감점을 해봤는데 그래도 아쉽죠. 자기만의 세계관은 굉장히 뚜렷하죠. 독특하고 네, 힘이 좋은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 목적만 확실히 가지고 구매를 하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명기 중에 네, 하나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뮤직맨의 스팅레이 스페셜 H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메이플 지판 보셨으니까 다음 시간에 로즈우드 지판 보셔야죠. 그리고 색상도 저기 내추럴이라 가지고 네,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매력적인 그런 악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예. 스팅레이 스페셜 H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하고 계세요? 아, 맞다. 베이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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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기어타임에서 승기씨가 베이스타임즈 그지? 네.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베이스타임즈.